parler et puis.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예를 요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직접 한 거죠. 요거는 근데 읽어서 인터넷에다 이렇게 카페에다 올리는 것이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조회수가 이래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조회수가 50, 37. 얘가 김승용이가 올리면 수 28이죠? 제가 올린 거 말고 학생들이 올린 거 보세요. 여기 강혜연 79, 김현수 38, 엄승호 93.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교과서 분양을 해줬어요. 어디 또 어떻게 분양하느냐? 교과서를 지금 같으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조건 옵션 딱 한 가지. 시간, 원어민 시간, 시간을 몇 초 안에,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몇 초 안에 읽어요. 그럼 왜 몇 초 안에 읽어야 되냐?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고. 그래서 버그가 있어도, 발음이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 안에는 읽도록 그 옵션을 준 거예요. 엄승우 읽을 한번. 조회수가 93이라 이거는 친구들이 들여다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한 교사가 굳이 애를 쓰지 않고도 애들을 하여금 공부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는 일을 모두 끝냈어. And it's now I'm done. 나는 그것을 끝냈지만 기진맥진했어. I've done it, but I don't it. 앉아서 긴장을 풀고 쉬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sit down and rest? 아, 이거는 영어회화. 영어회화가 목소리였네. 영어회화가 아니어도 본문. 2학년 8반 이강혜입니다. 어머를 빌겠어요. I want to wish you. 행운이 있기를. I wish you good luck with.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everything goes well. 너를 위해 손꼽아 빌어줄게.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열광하세요. 네. 내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지죠? 요즘에도 이런 그 조회수가 60. 그래서 적어도 그 반 애들은 이 친구들 거를 들어요. 궁금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영어과에서 걱정하는 게 노출의 부족이잖아요. 노출의 부족인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학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20명의 아이가 읽은 거를 20명이 들었으면 이게 벌써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이것이 다른 반 아이들도 들을 수 있다는 이게 챌린지, 상당한 챌린지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틀려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괜찮아 이거 그냥 시간 안에만 교과서 부모님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 그냥 빨리 읽으려고 애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거든. 요즘 애들은 본문을 다 외워야 내신 준비를 한다는 거 강박관념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애들이 이게 외워지니까 이 숙제를 좋아하던 그래서 이거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또 1년 내내 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애들은 친구 걸 보면서 또 학습이 돼요. 그래서 Read Aloud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 노래 Sing Aloud를 갖고 최근의 경향은 뭐냐. 그래서 그것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어떤 녀석들이 선생님 팝송을 좋아 이렇게 제가 팝송을 불러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기